EBS 초급 인도네시아어 어떤 장소의 거리,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이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집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케빈 선생님 읽어주세요. Berapa lama dari rumah Anda ke kantor? 예, berapa lama dari rumah Anda ke kantor?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당신의 그 집에서 사무실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네, 얼마나 이런 걸리는 거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네. 해서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으로 알려주셨죠. 자, 브라빠라는 단어는 그 얼마 또는 몇을 나타내는 의문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로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그 브라빠라는 의문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라는 단어는 오래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요. 이 브라빠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조금 더 그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이랑 함께 쓰이는데, 브라빠 라마라는 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리의 그 시간, 네, 시간. 그쵸?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브라빠 라마는 영어의 뭐 how long 정도로 네, 우리가 네, 네, 네.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리 끄라는 패턴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장소 앞에 붙는 다리라는 전치사와 끄라는 전치사를 두 장소 사이에 넣으셔서, 그렇죠? 두 장소, 각각의 장소 앞에다 넣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다리 A, 끄 B 이 패턴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는 지금 다리 로마 안다. 그래서 당신의 집에서, 로마는 집이에요. 끄는 목적지나 방향 앞에 쓰는 전치사였고, 그 목적지가 지금 깐또르, 사무실이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서 사무실까지라는 표현을 다리 로마 안다 그 깐또르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장소 간에 그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표현을 브라빠 라마 다리 로마 안다 그 깐또르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거리로 네. 표현을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라빠 자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킬로미터로 대답을 네. 받고 싶다거나 그런 거리로 대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경우에는 라마 대신에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우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빠 자우를 의문사로 사용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B라는 다리 A 끄 B의 패턴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배운 표현을 우리 케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Berapa lama dari rumah Anda ke kantor? 아빠까발 민글라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다섯 개의 동남아 언어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여기는 EBS 라디오입니다. 일요일 오전 5시부터 7시 반까지 EBS FM 반디 그리고 오디오 어학당에서 만나요. 주옥 크니의 백그라운드. 행갑 라이. สวัสดีค่ะ.